만나면 좋은 친구 MBC.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태안 마곰포에서 만나봅니다. 보슬보슬 봄비가 내리는 날 충남 태안의 한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태안군 남면 마곰포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인데요. 저를 반겨주는 것은 이 파도소리 그리고 저 갈매기 게다가 이 봄비뿐입니다. 포구 쪽으로 좀 더 나가볼게요. 바람결에 실려온 봄바다의 정취가 여유로우면서도 느긋한데요. 마곰포 선착장의 어선들은 다음 물때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봄에는 어촌도 상당히 분주하잖아요. 오늘 날씨 때문인가요? 배들도 많이 정박해 있고 여유롭네요. 그렇다면 마곰포의 봄을 밥상에서 만나볼까요? 선생님, 저 여기서 마곰포에서 밥 먹으려고 뭐 먹으면 돼요? 실치밖에 없어요. 실치? 네, 실치밖에 없어요. 아, 실치가 지금 나와요? 아, 그래요? 식당은 어디로 가면 돼요? 아, 조금 더 나가면? 아, 고맙습니다. 야, 실치 진짜 오랜만인데? 저 예전에, 아, 그때 그 당진 가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먹고. 와, 근데 마곰포도 여기 실치가 나온 줄 몰랐어요. 한번 가보죠. 길게 이어진 마곰포 해변. 작은 식당들 가운데 맨 앞에 자리한 이곳이 오늘의 골목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시기만 만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건가 보네요. 예, 이게 한 달 정도만 나오는 거라 예. 이 시기에만 드실 수 있어요. 아... 지금 배가 들어와서 예. 바로 손질하고 있어요. 오늘 방금 잡아왔는데 얘네가 팔딱거리지는 않네요. 얘네 성질이 너무 급해서 그물에서 올리자마자 바로 죽어요. 그래서 산지에서만 드실 수 있고 나오는 곳에서만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봄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면 충남의 연안에서는 실치잡이가 시작됩니다. 지난겨울 해초에 붙어있던 베드라치의 알이 치어가 되는데요. 이름하여 실치입니다. 2-3cm가량의 실치는 잡는 기간이 짧아 인기가 많은데요. 작은 실치 사이에 끼어있는 불순물을 여러 번 씻어내고 걸러냅니다. 1년 중 이맘때만 맛볼 수 있다는 실치 소문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서 사장님이 열심히 실치를 손질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안으로 가져와서 요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시나요? 엄마예요. 일대 사장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면 계속 식당을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실치 철에만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와서 도와주고 주방은 제가 맡고 아들은 밖에 하고. 예. 식당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좀 오래됐어요. 30년, 거의 40년 돼가요. 88년도서부터 시작했으니까. 봄철 한정 메뉴 실치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미식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하고 쌉싸래하면서도 달큰한 실치회 인기 만점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야,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산에서 왔어요. 서산에서 오늘 그럼 네. 실치 드시러 오신 거예요? 네. 올해 실치 드셔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올해는 처음이에요. 올해 처음? 네. 그럼 이제 1년 만에 또 만나는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냥 맛있어요. 실치하면 또 어떤 맛이 제일 생각나시고 또 그리워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아, 어릴 때 이제 도시락을 쌌던 세대라서 엄마가 왜 뱅어포라고 그러나? 네. 네. 근데 이, 그 재료가 이 실치라고 저희도 서산에 와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맛있고 또 엄마 생각도 나고. 네. 매년마다 안 오고는 못 뵈게요. 지금도. 금년도도 두 번째 온 것 같은데요. 오, 아, 올해만 두 번째? 예. 이 실치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하던데요? 네, 그때 와서 먹고 네. 지금 오늘 와서 좀 먹고 있습니다. 실치 나오는 곳들이 서해안에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아니, 어떤 부분이 특별해서 이 집을 그렇게 자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집은
아주 그 저 처음 나올 때 어릴 때부터 이제 실치를 잡아서 두기 네. 시작하고 그다음에 여기 사장이 네. 직접 배에 가서 잡아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시판하기 때문에 싱싱해요. 저도 귀하신 몸을 만나봐야죠. 몇 년 만에 만나는 실치인지 한껏 설렙니다. 이거는 개국지예요. 이게 실치전. 네. 일단. 와. 뱅어국밥 볶음이에요. 실치가 나중에 네. 뱅어국밥 되잖아요. 아~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김치. 네. 네. 새우예요. 김치는 당일 잡아서 당일 먹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잡히는 새우인데 싱싱해요. 그냥 초장에 찍어서 드셔보세요. 실치하고 새우 같이 하는 초장에 찍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로 드셔보세요. 얘는 단맛이 나고요. 얘는 실치 특유의 씁쓸하면서 그런 맛이 나거든요.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실치회를 주문했는데요. 실치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밑반찬들 그리고 실치전 뱅어포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먹고 있으면 이후에 또 나온다고 하네요. 먼저 궁금한 실치회부터 살짝 먹어봤는데요. 어떤 맛일까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묵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맛은 조금 쌉싸리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좀 고소하고 좀 달큰한 맛도 있고요. 비릿한 맛은 안 느껴지는데요? 손질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바다에서 잡은 거라 뭐 이런 거 저런 거 골라내고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세 번 네 번 그렇게 다 다시 손질을 해야 돼. 그래야 먹을 수 있는 횟감이 되는 거죠. 실치회를 맛있게 즐기는 팁. 살짝 데친 물미역에 싸 먹는 건데요. 부드러운 실치를 초장에 콕 찍어 올리고 달큰한 생새우까지 싸서 한입 가득 즐깁니다. 어덕어덕 씹히는 식감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요. 식감이 세 개가 다 다르고 맛도 세 개가 다 달라가지고 서로의 조화를 이루니까 이게 되는데요? 의외로 새우가 또 달고 맛있어요. 싱싱하고 하니까 기다린 동안 초장 찍어서 드시고 실치회 센 걸로 드시고 그러다 무침 나오면 무침 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국 나오면 실치국 나오면 실치국이랑 밥 한 숟갈 말아서 묵은 김치에다 먹으면 맛있어요.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실치회 무침 등장! 새콤달콤한 양념에 버무려서 소면과 달큰한 배를 곁들였습니다. 야, 실치회 무침인데요. 오, 일단 상당히 좀 푸짐하고 안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위에 쑥갓도 있고 또 땅콩 가루를 많이 뿌렸는데요. 실치를 아들이 손질을 해주면 제가 부엌에서 뭐 양배추 넣고 오이 넣고 당근 넣고 뭐 미나리 넣고 깻잎 넣고 다 해가지고 제가 만든 특제 소스를 해갖고 버무려요. 이렇게 버무려서 접시에다 해가지고 마지막에 소면도 넣고 쑥갓도 넣고 배도 넣고 그렇게 땅콩가루 뿌려서 마지막에 그렇게 나가요. 그거 기다리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먹으면 일단 칼슘이 많고 뭐 어떻게 말해야 되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먹기 편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드시러 오세요. 자 그럼 회무침에 소면을 섞어볼까요? 실치가 부서지지 않도록 양손으로 살살 비벼봅니다. 그 사이 군침이 계속 나는데요. 잘 섞어진 소면과 실치회 무침을 호로록 호로록 새콤달콤한 맛에 바다의 감칠맛까지 더해져 금상첨화입니다. 아, 다 맛있네. 집에 있는 가족들 갖다 주게 좀 포장 좀 할까요? 포장은 저희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실치가 아직 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선도 문제가 제일 가장 큰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면.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드시고 전도 드시고 무침도 드시고 국도 드시고 그렇게 하긴 하려고 저희는 저희 집에서만 드시는 걸로 밖에 나가는 건 안 해요. 맛있는 건 조금이라도 남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남은 회무침에 넣고 쓱쓱 비벼 먹었습니다. 밥알 사이에서 톡톡 터지는 실치. 이 맛 덕분에 올봄이 더 상큼해집니다. 오늘은 볶음밥이 아니라 비빔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실치 정식으로 차린 한 쌍 든든하게 먹었는데요. 맛도 정말 좋고 무엇보다 이 시기에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고 특별하네요. 실치, 실치 않고 정말 좋지. 여러분, 이 맛 궁금하시면 빨리 오셔야 해요. 화사한 꽃만큼이나 짧은 계절 봄, 태안과 당진 등 서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실치를 아십니까? 해부터 국과 무침까지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탱글탱글하면서도 신선한 식감, 봄바다의 상큼한 기운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지금이 아니면 또 1년 뒤에야 먹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봄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지적인 느낌으로 이 클래식으로 봄을 한번 느껴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더욱더 이 따뜻한 봄을 느끼기 위해서 오늘은 평창 개촌에 왔거든요. 이 개촌의 새로운 봄 만나보실까요? 평창군 개촌리. 여느 곳보다 조금 더디게 찾아온다는 평창의 봄이 개촌 5일장에 성큼 찾아왔더라고요. 1일과 6일 장날이면 이른 아침부터 평창 농협에서 개촌 초등학교 앞까지 140여 미터가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해 장사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채소 가게인가 보다, 그쵸? 예. 채소들의 운동회라도 열리는지 갖가지 신선한 채소들이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아직 장터가 시작된 게 아니죠? 예, 지금 준비 과정이에요. 엄청 일찍 나오시나 봐요. 예, 예. 새벽 3시에 나와요. 지금은 강원도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가락동 가서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건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예, 이게 매일 일상이니까 뭐 그냥... 한편 개촌 5일장에서 가장 오래 장사를 해오고 있다는 김현옥 사장님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이걸 혼자 하고 계세요. 지금 땀은 엄청 흘리시네요. 네, 혼자 사다 보니까 바빠요. 김현옥 사장님에 따라 오늘 장사할 천막 뒤 트럭으로 갔더니 트럭 안에 가득한 옷들. 이 많은 옷들을 김현옥 사장님 혼자 갖고 다니며 장사를 하기 위해 매번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데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한 우리 막내딸 42살이니까 4살 때인가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40년이 네. 된 거네요. 그때서부터 옷장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처음에 옷장사 해갖고 떨어먹고 다시 또 과자 장사도 했고 생선도 좀 팔아봤고 뭐 여러 가지 뭐 테이프도 팔아봤고 20여 년 전 인구 감소로 개촌 5일장이 사라지고 다행히 올 2월에 다시 부활되면서 옷장사로 찾게 되었다는 김현옥 사장님. 트럭에 짐을 싣고 20여 년 전 개촌 5일장을 찾을 때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짐 풀고 싸는 데만 각각 2시간. 그때는 실감을 못했던 시간이었죠. 그럼에도 꼬박꼬박 장을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나오면은 뭐 반가운 얼굴도 보고 또 공기도 좋고 그냥 뭐 활력소도 생기고 좋죠. 요즘 한창 농사철이라 일할 때 입는 바지를 찾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데요. 사람들이 언제 어떤 옷을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옷가지들을 꼭 챙겨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랍니다. 그야말로 옷가게는 옷으로 봄을 느낀다고 할 수 있죠. 이 개촌 5일장이 20년 만에 부활을 했다면서요. 네네네. 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겠어요. 네, 지역민들이 많이 좋아들 하시죠. 네. 개촌 5일장 어떤 장터예요? 개촌 5일장은 뭐 가족 같은 분위기에 다들 상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지역 주민들이 많아갖고 뭐 다들 한 동네 한 가족이죠. 화합의 장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해보려는 상인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오늘도 장이 서자마자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아이, 우리 농촌에 여자 장도 없잖아. 네. 장도 없고 해서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주시니 얼마나. 그러니까 일부러 딴 날 안 사. 장날. 아, 장날 1일 그럼, 6일 1일 기다렸다가 그럼 1일 6일 기다렸다가 잔뜩 사는 거예요. 오. 손님들이 찾을 것에 대비해서 생선이며 신발이며 다양한 품목들을 준비해 놓은 상인들. 역시 한 발 앞서가는 상인들입니다. 역시 봄은 봄인가 봅니다. 이렇게 묘목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예.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동네가 아마 좀 전원주택지가 많아서 네. 아, 묘목 찾는 분들이 좀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작지만 아기자기하고 알차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두 가지 품목은 아마 여기 규칙이 아마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작은 마을에서 네. 열리는 장터다 보니까 네. 한 품목에 한 분씩 들어와서 네. 사이좋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네.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꽃을 보니 정말 완연한 봄이 왔음이 느껴지더라고요. 평창 지역의 관광지이기도 하다 보니 개천장을 찾는 관광객이 꽤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오늘 개천 5일장 구경 오신 거예요? 네. 고속도로 말고 국도로 탔거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여기 있네. 그래서 이뻐서 이제 여기서 섰어요 그냥. 한편 김현옥 사장님 옷가게에도 손님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 옷이 예쁠까? 저 옷이 맞을까? 고민 끝에 옷을 골라 지갑을 여는 손님. 다음엔 또 오셔. 그것도 밑가는 또 양말 달라고. 아 참나. 말은 퉁명스러운 듯해도 오고 가는 정 넘치는 개촌 5일장입니다. 그나저나 손님들과 상인들 사이로 제가 보이질 않는다고요? 개촌 5일장에서는 손님과 상인들이 떡매치기 체험도 하고 인절미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만든 인절미 맛 역시 인기 최고였습니다. 모여드는 손님들로 흥이 점점 돋는 개촌 5일장. 클래식 마을답게 1일과 6일 장날이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동호회 회원들의 색소폰 연주까지 장날 분위기 제대로죠. 시간이 흐를수록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기분 좋은 흥정들은 물론 먹거리까지 빠질 수 없는 개촌 5일장은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한편 저도 상인들에게 힘내라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김현옥 사장님, 덩실덩실 저의 노래에 맞춰 어깨춤 추시더니 갑자기 슬그머니 자리를 뜨시는가 싶더니 이내 옷가게로 쏜살같이 달려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손님이 오셨기 때문이었더라고요. 몸은 노래방 쪽에 있지만 온 신경은 옷가게에 있었던 김현옥 사장님. 그 덕에 오늘 또 한 명의 손님 지갑 열기 성공했습니다. 역시 응원가를 부른 보람이 있었네요. 네. 항상 이제 항상 즐겁게 이제 항상 와야죠. 안 오면 또 단골 손님 기다려서 안 돼. 크진 않지만 오히려 아기자기해서 상인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개촌 5일장. 눈부신 햇살처럼 손님들도 더 많이 웃을 수 있는 개촌 5일장으로 놀러 오세요. 여배우들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이야기 속 진실. 미스터리 명작 8명의 여인들이 경주시립극단 정기공연 작품으로 올려질 예정인데요. 그 뜨거운 연습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경주 시립극단 제129회 정기공연 준비가 한창인 연습실. 나이가 많건 적건 시선을 붙잡아주는 게 낙인이라고. 올해 첫 정기공연은 기존의 공연들과는 조금 색다른 컨셉으로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저희 경주 시립극단이 준비한 공연은 그 여배우들 8명이 나옵니다. 여배우들의 8명의 열연을 보실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작 원화는 프랑스 작가입니다. 희곡 로베르 토마의 작품을 이제 원안으로 하고 있고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마르셀이라는 인물의 집안에 8명의 여자들이 이제 모여지게 되는데 마르셀이 그날 이제 집안에서 이제 죽음으로 발견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추리극입니다. 폭설로 고립된 대저택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그곳에 있던 8명의 여인이 서로를 의심하고 추궁하며 진실에 다가가는 흥미진진한 작품인데요. 작품을 이끌어갈 경주 시립극단의 여배우들을 만나볼까요? 8명의 여인들, 그 작품에서 마미 역을 맡은 경주 시립극단의 서은경입니다. 마미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마르셀의 장모고요. 말로는 이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본인의 위안도 아주 염려하는 그런 이중적인 인물입니다. 엄마,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 저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오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8명의 여인들에서 카트린 역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카트린이라는 인물은 이 집안에서 가장 막내딸이고 탐정소설을 엄청 좋아하는 친구이고 귀엽고 귀여운 친구입니다. 마미 역의 서은경, 마르셀의 아내 갸비 역의 박보결, 처제 오기스틴 역의 권예진, 두 딸 이지혜, 이수연, 마르셀의 여동생 피에르테 역의 정혜영, 가정부 역의 강유경, 김채은까지 8명의 여배우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연기력을 선보입니다. 저희 뭐 팀워크야 항상 좋지만 이번 작품은 유달리 의심하고 감추고 진실을 알기 위해서 미궁에 빠지는 것들이 더 많은 만큼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팀워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여배우들이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눈빛 하나도 굉장히 좀 섬세하고 작은 일에도 좀 소위 말하는 깨르르 깨르르 연습하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들도 있고요. 깨르르 깨르르 힘든 연습에도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공연까지 남은 시간은 약 2주. 캐릭터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의상까지 갖춰입고 늦도록 연습이 이어지는데요. 마르셀의 여동생을 봤다. 지금 됐는데 삐르때 고모 말이에요. 갔다가 시종 잠깐 본인 생각하고 시종 말에 저기 루이즈가 돌아오면 딱 돼 있어. 근데 나 왜 이거를 여기서 이거로 다. 그렇지 여기까지는 이거로 가고 각자로 설정이다. 경주 시립극단에서는 좀 장르적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이제 추리물, 스릴러물이 될 거고요. 작품 자체가 그 장르가 가지고 있는 추리극이라는 그 재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거나 조금 저희가 의도적으로 드러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찾고 만나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것 같고 작품이 또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까지 만나신다면 더 재미있는 공연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좀 자신하고 있습니다. 나를 럭키 죽이는 것처럼 말이야. 나를 찾았어요. 범인이 금방 잡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아줌마의 외투와실이 현관문 쪽에 걸려있는 걸 봤다고 했어요. 끝들이는 버릇없고 게으른 데다. 이제 다 끝났어요. 범인이 누구인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지
쫓아가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여덟 여인들의 비밀스러운 향기가 있으니까 감춰진 비밀이 뭔지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자 배우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경주 시립극단 여배우들의 매력 넘치는 연기 대결이 펼쳐집니다. 시민들을 위해 마련된 문화 공연. 놓치지 마시고 흥미진진한 추리물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우연히 마주쳐서 더 좋고 또 짧아서 너무 아쉬운 봄. 이 예쁜 봄을 집안에 들이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디 없나?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봄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 평생 시들지 않는 꽃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주인공은 꽃이나 잎줄기 등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말려서 압착한 압화입니다. 처음엔 식물 표본 만들기에서 시작됐는데요. 압화의 다양한 표현 기법이 더해지면서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해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와, 압화로 진짜 많은 작품을 만들 수 있네요. 근데 저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서혜진, 압화에 대해서 좀 압니다. 꽃을 누른다. 네, 맞아요. 꽃누름이라고요. 꽃누름? 네, 누름꽃이라고 하죠. 오, 저 또 압니다. 꽃을 누른다? 네. 만들어 볼 작품 만나볼까요? 이런 잎사귀라든지 꽃송이가 작은 야생화가 적당하거든요. 빨리 만들기 위해서 네. 다리미를 사용해서 할 거예요. 겹쳐지지 않게 이렇게 종이 사이에 종이 다시 올릴 거예요. 올려서 뜨거운 천을 이렇게 덮어볼게요. 살짝 힘을 줘서 힘 들고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오, 그래도 선생님 한번 해주셔서 그런지 크게 걸리는 데가 없네요. 여기 작품이 재료가 있는 거 맞죠? 아, 없어서 그런 건가? 있는 부분을 잘 느껴가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누르면 되는 거죠? 네. 꿀팁 하나. 수분이 잘 날아갈 수 있도록 종이를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다리미를 사용 안 하면 오래 걸리나요? 아무리 빨리 해도 2, 3일, 일주일, 2주일 이걸 여러 번 반복을 한 뒤에 이가 파가 완성이 되는데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얘를 완성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 번 안 한 거고 그렇죠. 두세 번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게 여러 번 한 거 완전 차이가 있어요. 두께 차이가 보이시나요? 아, 이건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압화가 완성됐으니 본격적으로 시계를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시간을 표현할 숫자와 시침, 분침을 고정해 주고요. 목재를 보호하면서 광택도 살리는 바니쉬를 뭉치지 않도록 얇게 펴바릅니다. 마감재인 바니쉬는 압화의 접착제 역할까지 하는데요. 벽시계의 빈 공간을 직접 말린 압화로 장식한 다음 다시 한번 바니쉬를 덧발라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이어서 더 특별한 벽시계가 완성됩니다.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매력은 소소한 작은 행복 같은 그런 느낌, 마음이 따뜻해지는 짜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6시, 6시는 무슨 시간이죠? 바로 MBC 채널 고정할 시간. 근데 선생님은 뭘 들고 계신 건가요? 이거는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딸이 만든 작품이에요. 아, 진짜요? 여러분 이렇게 남녀노소 우리 손쉽게 봄을 집안에 들여놓을 수 있는 체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만 봐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아시겠죠? 진짜 집안에 봄이 가득 폈네요.
그렇죠. 어, 네.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아름다운 그림 도자기입니다. 그림 도자기요? 네.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 도자기는 초벌되어진 도자기 위에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위약 작업을 하고 가마 안에서 1250도로 구워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 도자기가 완성되어집니다. 선생님, 저 듣자마자 좀 동무하고 싶어요.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무슨 일이 지시고 우리 사포 작업 먼저 해볼까요? 가장 먼저 사포질로 그릇을 매끄럽게 다듬어 주는데요. 예진 씨 오늘 사포질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오늘 배워볼 디자인인데요. 남은 곳 한번 채워볼까요? 이거 따라 그리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오랜만에 한번 실력 발휘해보겠습니다. 과연 예진 리포터의 실력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그림을 그리기 전 색연필을 이용해 밑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선생님이 갑자기 안경을 끼셨네요. 맨눈으로 지켜보시나 봐요. 밑그림이 완성되면 남은 건 예쁘게 색칠하기입니다. 오늘 배워볼 기법은 물끌기 기법이에요. 물끌기 기법이라는 거는 기물 위에 이 붓끝이 닿지 않게 물로만 끌어서 그라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물이 지금 맺혀 있죠? 네. 이게 다 심을 때까지 우리 한번 좀 기다려봐요. 이렇게 키친 타올로 누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럼 큰일 나요. 아, 큰일 나구나. 물 끌기 기법은 수목화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물을 칠한 후 채 마르기 전에 채색하는 것이 포인트. 잘하시네요. 칭찬에 힘입어 더욱 집중하는 예진 리포터. 작품도 작품이지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까지도 평온해진답니다. 이렇게 물 끌기 기법으로 도자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뭔가 물과 물감과 하나가 되는 것 같으면서 힐링이 되네요, 선생님. 그렇죠. 네. 채색을 마치면 마지막은 선 그리기 작업이 남았는데요. 집중이 필요한 순간. 선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그림이 한층 더 생동감 넘치는 듯하죠. 네, 맞아요. 이제 한 달 후면 완성되어진 작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달이요? 한 달이면 충분히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죠. 기대하고 보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봄을 집 안으로 들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아쿠아? 그림 도자기? 전 둘 다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두공원인데요. 아, 돌아보면 너무 먹을 것도 놀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기는 좀 아쉬워서 특별한 분을 모셨다고요. 노래면 노래, 상담이면 상담, 춤이면 춤 다 잘하시는 분인데요. 한번 모셔볼까요? 성은이 음악극합니다. 어? 뭐라고? 성은이 음악극합니다. 저 부르셨나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을 선물하는 정오의 희망곡 새로운 DJ 썬디 박성은입니다. 이번 박수 못 쳐드립니다. 저희 컨셉이랑 맞지 않아요. 아, 뭐예요? 저 지금 감성 잡았는데.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알려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DJ 썬디 박성은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다시 해볼까요? 네. 아, 일단 해볼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오의 희망곡 새로운 DJ 썬디 박성은입니다.
잘하시네요. 갈게요. 아니 마음껏 타라고 하셨잖아. 아니 편하게 하시네. 언제고 도대체. 봄바람 싹 부는 계절에 희진 씨와 함께 하니까 더 신나는군요. 좋아요? 그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정우의 희망곡이라는 라디오 맞아요. 프로그램에서 K-POP을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K-POP. 어제 저는 희진 씨만 믿고 오늘 한번 신나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자신 알겠어요. 있으시죠? 그럼요. 그럼 또 클래식하게 우리 한번 네네. 하던 대로 점프를 해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괜찮으실까요? 무슨 소리예요? 설마 그 점프? 맞습니다. 이동점 순간이동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점프로 그러면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뭐예요 여기? 어때요 분위기? 너무 좋죠? 너무 엘레강스하고 너무 좋다. 약간 좀 고급지지 않아요? 여기 약간 데이터로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사진도 같이 나오네. 요즘에 이렇게 패드로도 여기 나와있네 시그니처. 메뉴판이 두 개가 있네요. 딱 메뉴에서 자신감이 보이지 않아요? 이 글씨로 메뉴판을 적겠다는 이 자신감. 그렇지. 시그니처는 꼭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그니처 네. 가시죠. 시그니처 두 개 한번 달려볼까요?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오늘 몇 시까지 놀 수 있어요? 집에 가시게요? 가시게요? 도망가야겠다. 파티 아니에요? 파티? Party tonight. Oh my god. 아모르 파티.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 짠 한번 할까요? 이거 무알콜입니다. 무알콜 칵테일. 짠. 청량해. 짜릿하다. 나. 치즈가 굳을까봐 제가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빨리 먹어야지. 그러니까. 아까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좀 더 빨리 나갔어. 와, 왜 이렇게 바삭해요? 돈가스 튀김 옷 입힌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하세요. 제가 먹을게요. 말도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진짜 식사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치즈 불고기? 그 맛이에요. 이 맛을 노래로 표현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이렇게 어려운 자리였어요? 혹시? 갑자기 짤 것 같아요. 감자채전과 어울리는 K-POP. 우리 희진 씨가 또 정우와 희망곡에서 금요일마다 K-POP을 소개해주는 코너를 맡고 있거든요. 맞아요. 갈게요. 자, K-POP의 여신! 딴딴, 딴딴, 어떤 K-POP이 튀어나올지 그녀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넣었고요. 자, 원, 투, 쓰리, 포! Listen to my heart, beat for you. Listen to my heart, beat for you. 심장이 두근대는 맛, 마지막으로. Your turn. Oh my god. 가주세요. 얀. 우리 정호의 희망곡 그 DJ 썽디 정말 DJ를 너무 잘해서 소문이 엄청 났던데 Listen to my heart beat for you. 근데 진짜 모르겠어. Listen to my heart beat. 되게 깐족거리. 원래 이래요? 자 먹을게요. 두고 과연 DJ 썽디의 맛 표현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I want to hide for you. 같이 안 해줘요? 아니 그러고 나 진짜 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할 텐데 같이 하자. 이러기. 아 죄송해요. 와. 아 비웃기 있어요 지금? 죄송해요.
튀김 옷을 입혀가지고 더 바삭함이 여기가 지금 2층이잖아요. 옥상으로 갔습니다. 딱 씹으면 어! 그렇게 맛 표현 그거밖에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배우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감자채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40년 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 간 우리 할머니가 고향의 맛을 추억하면서 만든 감자전. 지금 봐봐, 사장님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 짓고 계시거든요. 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사장님 어때요, 제 맛? 흡족합니다. 아. 네. 정확하게 해석하셨어요. 아. 네. 오, 오 마이 갓. 소질 있으시네. 정확한 해석. 어떡하죠? 역시 DJ 썽디. 아, 역시 정호의 희망곡 DJ를 하면 이렇게 맛 표현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의 간된장 파스타. 오, 신기하지 않아요? 파스타랑 간된장이 어울릴까요? 근데 뚝배기랑 뭔가 믹스앤매치가 잘 돼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우리 울산에서 제일 가는 맛 표현의 대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어때요? 좀 못 보여. 매콤해요, 지금. 매콤하다고? 오. 돼지 불고기인 듯, 강된장인 듯, 딱 그 중간 어디쯤을 딱 찾으셔가지고, 너무 잘 조화로워요. 아니, 우리 썽디가 정우의 희망곡 DJ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해보니까? 항상 하고 싶다라는 로망은 있었는데 이렇게 정작 막상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청취자 애칭이 있거든요, 여러분. 희망이라고. 희망이들! 희망이들! 보고 있죠? 희망이들! 집에 나왔어요! 우리 희망이들이 그래도 많이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제가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은 다르게 또 차별화된 점도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은 박성은 씨가 DJ고요. 아, 끝났습니다, 이제. 일단은 박성은 씨가 DJ고, 보이는 라디오에 신경을 맞아요. 많이 쓰고 있어요. 저희 정호의 희망곡 유튜브 울산 MBC 뮤직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생방송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후로 한 30분 정도씩 라이브 스트리밍을 깜짝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쫌쫌따리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 알배추! 네, 이거 가니쉬랑 같이 알배추랑 먹어야 되는데. 이 배추전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알배추와 함께. 일단 닭다리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알배추가 향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마치 수육에 김치를 같이 먹는 그런 느낌? 맞아. 너무 잘 어울려요. 깜짝 놀랐어요. 좀 느끼할 줄 알았는데 처음 먹는데 이렇게 잘 맞는다면 진짜. 진짜. 사실 치킨 자체가 우리나라 음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치킨이랑 알배추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맞아요. 궁금해요. 조합이 너무 좋다. 딱 이 음식을 보고 생각나는 건 샵 어색한 사이? 샵 우리 사이? 어색한 듯 하지만 알고 보면은 친한 사이. 저는 감히 2024년 베스트 커플상.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치킨과 알배추의 조합. 상상하지 못했지만 베스트 커플상을 받을 만큼 좋았다. 너무 좋다, 멘트가. 이건 꼭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가니쉬가 너무 곁들임으로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성은 씨가 말하는 거 보니까 와, 정호의 희망곡 너무 재밌겠는데요? 너무 재밌잖아요, 진짜. 여러분, 너무 재밌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저희 베스트 커플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라이브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사진 찍으면 안 돼. 항공샷 한 번만 찍어. 어머! 어머, 이게 뭐예요? 아이스 옹시라는 디저트인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이거 보면 사진 찍고 싶은데.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었어요? 아이스크림이랑 먹었어요? 맛있어. 오, 싱싱한 거 봐.
짠. 짠. 아, 이 싫어. 근데 진짜 맛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기 가보고 싶어. 어, 저기 봐. 여기 이렇게 마침 달도 떠 있는 걸 보니까 아, 너무 예술이다. 여기에 네. 재즈바도 있고 재즈? 그리고 또 곳곳에 먹을거리 있고 분위기 좋은 게 진짜 많아요. 이런 데 썸남이랑 와야 되는데 썸남 씨랑 왔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데는 진짜 동료들이랑 아니면 맞아. 친구들이랑 함께 오면 가족들이랑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겠다. 진짜. 아니 여러분 정오에는 우리 정오의 희망곡 함께 하시고 밤에는 이렇게 거리에 쫙 나오셔가지고 밤을 한번 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 잊을래. 같이 잊어요. 나 기억 안 나.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럼 우리 또 K-POP 스타들 같이 네. 네, 노래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죠. 어때요? 아, 맞아요. 우리 헤이진이. 아. 오늘 퇴근송 뭡니까? 무대로 나오시죠. 어, 갈까요? 빰빰빰빠밤. 저분들만 지나가고 하시면 안 될까요?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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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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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하기 싫어요. 아니 잠시만 우리 야근하는 거 아니에요? 갑시다. 빨리 가요 빨리. 집에. 세상이라 빠르게 돌아가지만 내 시계는 죽었나 돌질 않네. 째깍째깍 시계의 초침 속.